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가 충격으로 연준의 정책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간밤 나온 베이지북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이번에 발표한 베이지북에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대체로 부정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5월 이후에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확대가 됐지만 현재 여러 지역에서 둔화 조짐을 보인다고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공급망 혼선과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 활동이 방해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휘발유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 지출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생산과 소비가 모두 둔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간밤에 CPI도 다시 급등을 하면서 보스틱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100BP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전일에는 IMF가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다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항공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순이익은 하회를 했는데요. 이 주당 순이익은 $1.44로 월가 예상치 $1.73를 밑돌았습니다. 항공 수요는 늘었지만 연료 비용이 급증한 영향인데요. 다만 회사 측은 팬데믹 이후에 가장 의미 있는 분기 실적을 거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속에서도 순이익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이전의 80%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항공사 예약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3분기에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함께 비용도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일에는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 강세를 보였다가 간밤에는 4%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반기 실적까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이 애플에 대해서 여전히 매수해야 할 주식이라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2분기에 실적 우려가 있긴 하지만 매수 의견을 냈는데요. 다만 목표 주가는 $200에서 $17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거시적인 불황에도 애플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제품 출시 모멘텀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아이폰 14 시리즈가 순조롭게 출시가 되는데 주가의 단기 촉매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AR 헤드셋과 애플카 출시도 주가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셋과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2025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4%에 달하는 애플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주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애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은행인 키뱅크 캐피털이 차량 호출 회사인 우버와 리프트에 대해서 올해 인플레이션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투자 의견 중립을 제시를 했습니다. 운전자 확보난과 유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외식 등 사회적 외출 수요가 감소하면서 우버와 리프트의 이 핵심 수익원이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우버에 대해서는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화물 운송, 물류 플랫폼 사업의 성장성은 높다라면서 보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 우버는 49%, 리프트는 70% 넘는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타격을 받는 기업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살펴봤습니다.